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혜혁입니다. 예. 참 상황이 뜻하지 않게 이렇게 마스크 쓰고 모든 걸 하게 되는 것까지 돼서 개인적으로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지금 2차 웨이브를 심하게 겪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오프라인 강의가 열리게 된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현저히 우리가 좀 상황이 매니지 되는 것 같고요. 참, 인생 살다가 별 경험을 다 하게 되죠. 모의고사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여러분 자신감 키우는 과정이고, 또, 한번 이제 내 실력 발휘해보는 게 얼마나 내, 참, 진짜 시험이, 에서 내가 얼마나 득점할지 이제 한번 이제 사전 점검받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오실 때까지 뭘 하셨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계산 기출 문제 같은 거를 내가 이렇게 숙달해서 풀어보면서 문제가 나오면 내가 어떤 순서대로 하겠다라는 그 답안 전개 그 시퀀스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문제 읽어보면서 그 시퀀스에 맞춰서 이렇게 바로 체계 구성이 돼야 돼요.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드리는데 지금 와서 뭐 열심히 이 시험장에서 생각해서 답안을 이렇게 풀겠다 이렇게 지식을 이제 반복 학습하겠다 이런 걸로는 좀 부족하고 적당히 벌써 이 계산식에 대한 모든 주요 포인트 계산 과정에 대한 어떤 주요 어떤 계산식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잘 들어가 있는 상태가 돼야 되겠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실전 문제 비슷한 걸 받아서 문제를 읽어가면서 답안 전개의 이 프레임이 딱 잡혀야 돼요. 그리고 바로 쓰기 시작해야 돼요. 그거 연습할 약간 긴장된 마음으로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딱 그런 분들이 지금 수업 들으기에 딱 적합해요. 그리고 한번 리피트 하시는 분도 이 과정 들어보는 게 좋아요. 리피트 하면서 왜 지난 시험에서 못했을까? 이걸 이제 깨닫게 될 건데, 다 시간 싸움입니다. 100% 시간 싸움. 모르는 건 사실, 조금 뭐, 안도하라고 좀 드리는 말씀은 뭐 하나 있냐면, 정말 생소한 문제들 나온 거는 다 생소해요. 지난해 뭐, 그 전해서부터 보면, CMI니 무슨, 지난해 저 약술 중에 또 뭐가 있었어? 약술 계산 비슷한 일상생활 배책인데, 뭐, 로케이션별로 되니, 안 되니. 다들 생소해, 다들. 그런 거 틀리는 걸 너무 이렇게 막, 나만 틀린 것처럼 이렇게 낙심해선 시험이 전개가 안 된다고. 그럼 어디서 갈리는 거냐 하면, 지난해 뭐 2번 문제 같은 화재보험 문제 같은. 당연히 시간 갖고 풀면 누구든 완벽히 다 맞추는 문제 같은 거를. 나만 자꾸 그거 실수해가지고 틀리고 그러면 거기서 좀 감점이 많이 돼요. 하니까 이제 이 수업에 제가 갖고 오는 문제들은 평소 공부했던 내용들을 좀 길게 물어보는 문제예요, 대체로. 그걸 기초를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를 잘 평가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모의고사 과정의 주된 의미가 그겁니다. 문제 읽어가면서 바로 실전처럼 내가 체계 잡아서 신속하게 쓸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 그리고 평이한 문제를 정말 잘 득점하는 요령, 이런 거를 두 가지가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모의고사 과정이다 보니까 이 답안지를 준비하셔야 돼요. 다들 갖고 계신가요? 바로 답안지 갖고 하셔야 되겠고, 시험 시간은 예를 들어 90분을 드리겠습니다. 나눠주고 하는 시간 계산하면 2시 10분에 시작하면 될것 같거든요. 2주차 시험은
계산을 세 문제, 약수를 세 문제 이렇게 했습니다. 약수를 답 쓰는 거는 여러분 뭘 막판에 몰아서 한 5분아 문제당 5분씩만 갖고 한번 써보시고 대부분은 다 1, 2, 3번 계산 문제를 완벽하게 하시는데 투입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다 되셨죠? 답안지 다 꺼내 놓으셨고 그러면 받으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십시오. 예, 1주차 문제 푸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어요. 아마도 푸시면서 느꼈는데 느꼈을 건데 화재보험 문제는 이 정도 풀어보면 되겠다 싶을 정도로 시커풀게 해드렸어요. 1주차는 대체로 화재보험에 집중을 하고요. 2주차 문제에 가면은 좀 다른 종목 재물보험의 진면목을 좀 보시게 될 겁니다. 새로 배우는 것도 있을 거예요. 심지어 시험장에서 왜냐하면 내 맨 아는 것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 외려 1주차 지금 풀어보신 화재보험은 아는 문제들이죠. 언젠가 어떻게 봐봤을 문제들. 화재보험의 주요 출제 요소랄까 이런 것들이 두루두루 몰고서 내는 사람의 어떤 그 부담이에요. 공부한 거를 빠침없이 복습도 시켜야 되고 그 안에서 무슨 새로운 트릭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네 분 문제였는데 오늘 오프라인 오신 분들 이렇게 속도와 그 어떤 그걸 보니까 다들 많이 숙달하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계속 연습하시면 됩니다. 요즘 재물손해사상사 업계에 굉장히 부족합니다. 다 따두시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취업하시는 거든 뭐든. 저 개인적으로 봐도 삶이 그 가장 그 밑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그걸 방지하는 중요한 기술 자격증이 될 거예요. 여하튼 상당히 요즘 사람 찾으려면 없어요. 꼭 따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는 풍수해를 문제로 가져와 봤어요. 몇 년 만에 한번 다시 갖고 와 봤는데 호우성 태풍에 의한 집중호우로 침수사고가 생긴 거죠. 백화점이 침수가 됐어요. 보험계약상은 이제 국민 화재보험 들었는데 가입금액 80억 원으로 뭔가 이제 안분을 좀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 특약이 붙었는데 특수건물 특약과 풍수지염 특약 제휴가액 통지특약 이렇게 들어있어요. 기본적으로 백화점이 특수건물이지요. 네. 특수건물이라는 것에 이제 생각이 딱 꽂혀서 우리가 지식이 떠올라야 할 지식들은 뭐가 있어요? 뭐 신배책 의무보험이고 시가로 평가받고 화재보험 화재사고 말고 이런 풍수재 위험이 이제 담보를 선택으로 들을 수가 있는데 풍수의 특약에 유일하게 특수건물은 면책금이 없다라는 것까지 두루 떠오르셔야 되겠어요. 그게 미니멈 공부사항이에요. 그 세트가 탁 떠오르면 이제 문제에서 그걸 적용했는지 안 했는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다음, 그 다음 특수건물 풍수재 특약 말고 왜 풍수재 위험 특별약관이 또 붙었을까? 이게 이제 문제의 답을 가름하게 되는데 붙어야죠. 왜? 특수건물의 풍수재 담보 특약은 건물만 해주거든. 건물의 풍수재 담보만 해주고 동사는 면책이지. 담보가 적용이 안 되지. 그 특약이. 하니 여기 지금 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풍수재 담보 특약을 붙여야지. 마지막으로 재고 특약이 붙은 거는 재고 자산에 대한 담보를 이런 가액 통지 방식으로 바꾸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가액과 시가를 보니까 건물은 50억, 제조달가 100억이고 영업직기인 10억, 25억, 재고전화사는 20억, 20억 이렇게 같아요. 손해사항은 전기시설 수리비 4억 원. 이건 시설이니까 건물 손해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침수 수리비는 어떻게 돼요? 이것도 부속 설비죠. 그러니까 이것도 건물 손해 2억 원. 얘 둘은 아마도 그래서 특수건물 풍수재 특약에서 해줄 거예요. 영업직기 침수손해 2억 원, 재고상품 침수손해 8억 원은 어떻게 될까요? 풍수재 위험담보 특약의 대상은 돼, 기본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대해 재고 상품 침수 손해는 아마도 재고가액 통지 특약에 의해서 계산이 될 거야. 재고 자산만 놓고 보면 결국 보험금은 재고가액 통지 특약에서 나가게 될 거라고. 하지만 그 담보 위험 자체는 재고가액 통지 특약이 담보해 주는 게 아니죠. 뭐가 담보해 주는 거예요? 풍수지 특약이 담보해 주는 거라고. 이게 화재 사고 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재고 자산에 대해서는 두 약관이 동시에 적용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답안 체계를 문제 1번은 특약별로 잡아봤어요. 문제 1. 첫 번째, 특수 건물. 아우, 쉽게. 이렇게 하고 2번은 그냥 풍수지담보 특약 보험금, 3번은 재고가액 통지 특약 보험금, 이렇게 특약별로 목차를 잡아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잡으셨나? 응? 목적물별로 잡았어요? 아, 괜찮아요. 네. 자기 틀만 잘 유지가 되면 되겠어요. 건물, 또 시설, 또 재고, 이렇게 목적물 손해별로 항목을 목차 체계를 잡아도 괜찮겠어요. 얼터너티블리 해서. 그리고 1번은 이제 담보 판단을 들어가면 되겠죠. 백화점은 특수 건물이다. 답안 제가 나눠드린 걸 보시는 거예요. 호우성 태풍에 의한 침수는 특수 건물 담보 특약, 풍수의 위험 특약에서 담보하는 사고다. 그래서 담보된다, 이렇게. 물론, 뭐, 한 줄만, 이렇게 하나만 써갖고 될 건 아니고, 뭔가 담보 판단 파트를 쓰시란 얘기예요. 여기에 저는 배점 2점 주겠습니다, 2점. 가로 열고, 2점. 자기가 생각하기에 적당히 썼다. 이런 얘기를 어느 구석인가 판단을 하고 갔다 하면 2점을 주세요. 다음은 이제 목적물별 담보 여부를 제가 써놨는데, 여기에. 왜냐하면, 뭐 담보 목적물 해갖고 여기 주요 내용은 건물만 이게 좀 들어가야 돼. 건물만 들어가야 되지 뭐 다른 거 다 되는 것처럼 써주셨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건물만 되는 걸로 잘 표시를 어떻게든 하신 분은 요 점수가 좀 줘야 돼요. 이건 4점을 주겠습니다. 건물이 아니고 다른 것도 이 특수 건물 풍수의 담보 특약에 담보가 된다라고 쓰신 분은 점수를 주지 마세요. 저거 4점은 건물만 되시는 분한테만 부여하시고요. 세 번째로 이제 지급보험금을 갑니다. 당연히 건물에 대해서만 하고요. 들어가는데 이게 80억 원으로 포괄 계약을 체결했죠. 이렇게 하자. 가입금에 안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80억 포괄계약이라서. 그래서 이거를 건물 집기 재고로 나눠서 잘 분해들 하셨어요? 이건 쉽죠? 그래도 잘들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80에 대해서 얘가 이제 뭐 계산하기 쉬우라고 잘 쪼개놨을 거예요, 이미. 그래서 50, 20, 10. 요거는 뭐 잘들 하시는데 잘들 하실 만큼 배점이 좀 낮아요. 2점만 주세요. 잘했다 하면 난 2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보험금을 계산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급보험금은, 자, 아까 먼저 얘기한, 전기시설 수리비 4억에다가,
엘리베이터 등 침수 피해 손해 2억을 더한 게 손해액이 되겠고 잔존물 제곱이 잔존물 가액 없지요. 네? 뺄 거 없죠. 순손해액 할 게 없고 그럼 이제 가액분의 가액금액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뭐 보통 약관에 의한 계산이잖아요. 공장이 아니니까 80% 코어 인슈런스를 꼭 하셔야 돼요. 80% 코어를 안 해서 또 같은 값이 나오긴 해요. 50 곱하기 80%를 하셔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6억 이렇게 화살표로 딱 나와야 되는데 이 빠뜨렸으면 거의 0점을 주십시오. 이걸 다 그대로 잘 쓰신 분은 4점을 주시고요. 하면 이제 특수건물 쪽에 배정된 점수 12점을 자기가 얼마 득점했는지 한번 보시면 돼요. 80% 코어를 빠뜨리면 빵점이에요. 뭐로 가도 답을 맞히는 건 여기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일반 풍수의 특약으로 가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담보 여부. 이목차를 집기부품에 대한 보험금 이렇게 쓰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여기 담보에 대해서 줄로 썼는데 이건 뭐 다 합쳐서 한 4점만 주자고요. 4점 범위 내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셨나 봐요. 일단 대상은 집기와 재고가 돼야 되겠다. 요 얘기가 꼭 들어가야겠어요. 그러고 보면 이만큼 다 들어가네. 네. 여러분 중에 이 목차 중에 이 담보 판단 이런 걸 아예 안 쓰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혹시? 하지 마세요. 네. 이걸 다 앞으로 몰아갖고 큰 목차로 담보 판단 해갖고 한쪽에다가 미리 다 나열해갖고 쓰셔서 되겠어요. 그렇게 쓰신 분은 그 파트에서 점수 준 거를 잘 합쳐보면 한 10여 점 될 거예요. 총액 총점 10점으로 담보 판단해서 내가 요소별로 빠뜨리지 않았다? 그럼 10점을 다 주시고 뭐 하나라도 좀 빠진 게 있다 싶으면 한 2점씩 감점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보통 할 게 없죠. 여기 그냥 바로 지급보험금을 들어갈게요. 뭐 목차를 내가 목적물별 뭐 이렇게 써놨는데 통합을 시켜버리겠습니다. 여기서 2번까지 해서 4점을 하시고 저는 3 지급보험금은 항상 4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시되 정확히 맞췄나 보겠습니다. 50만원의 면책금이 있거든요. 얘가 이제 점수에 면책금에다 4점을 줬구나. 쏘리. 면책금이 중요해갖고 면책금에도 배점을 줬어요. 그럼 1번 왜냐면 이 일반 풍수재담보특약은 50만원의 면책금이 있거든요. 그 50만원을 적용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적용해야 한다 해갖고 대상인 집기하고 재고자산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데 손해액 베이스로 자르는 거니까 손해액이 재고자산이 8억 원이고 많죠. 집기가 2억 원. 그러니까 5분의 4는 재고로 가는 거고 5분의 1은 뭐 영업집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50만 원씩 한 거에다가 얘가 2, 10이고 얘가 8, 10이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10만 원, 여기가 4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걸 그대로 잘 하신 분은 4점을 주세요. 그 마지막 지급보험금에서는 얘 둘을 다 지급보험금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집기만 골라내서 하게 됩니다. 집기비품 손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손해액 2억 원에서 면책금을 먼저 빼야겠습니다. 10만 원.
그리고 역시 가액분의 가액금액 80% 콜을 매겨서 10 곱하기 80% 분의 10억. 맞죠? 이렇게 하면 계산이 이렇게 빼면은 굉장히 이제 비례하기에 부담이 되지만 어차피 전부 보험이 되기 때문에 1억 9,990만 원을 주면 되겠습니다. 다 잘 맞히신 분은 4점을 다 주세요. 80% 코어를 빠뜨리신 분 0점 처리하겠습니다. 면책금 안 빼고 80% 코어 맞추신 분 2점 주세요. 아예 면책금 계산을 못했다고 하면 여기는 0점이지만 면책금 생각조차도 못하지만 2억에 가입금 요거 80% 하고 했고 뭐야 2억 원이라고 답을 내신 분은 그냥 2점만 주세요. 오케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재고가의 동지특약보험금을 계산하는데, 여기도 제가 담보판단 얘기를 좀 썼어요. 눅눅하니까 그냥 백묵이 똑똑 잘 부러지네. 재고가액 통지특약 1조에 의하면 회사는 목적이 보통약관, 첨부된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손해를 입은 때는 1사고당 보험의 목적과 소재지별로 증권에 기재된 한도액에서 보상해 드립니다. 그 밑에 줄 보면 풍수재 위험 특별약관에 의해 재고자산에 발생한 침수 손해가 담보된다. 수침 손해가. 그래서 수침 손해는 담보된다. 바이 풍수재 특약에 의해서. 수침 손해 보험금은 하지만 바이 재고 특약으로.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이 재고 특약으로 나중에 보험금 주기 때문에 보험금 계산은 재고가액 특약에 해당되는 계산식을 그대로 대입해야 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면책금이 사라져. 저 지금 50만원, 40만원 계산하는 거 있죠? 이걸 못 빼. 계산식이 여기서는. 그래서 앞에서 여기 풍수지 특약에서 적용해야 할 50만원, 여기는 적용, 40만원 그 쪼개놓은 게 여기서는 적용이 안 된다. 40만원 풍수제 면책금 부적용.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워낙 그 에러 확률도 있고 해서 저 개인적으로 점수를 많이 배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이거 전체로 해서 그냥 일반 담보 판단처럼 2점 정도만 배정을 했고요. 보험금. 여기는 이제 답을 맞췄으면 역시 4점을 주는데 어느 경우에 해당합니까? 재고가액이 아예 통지 안 된 경우죠. 그 공식 기억하셔야죠. 평소에나 외울 필요가 없고 시험 전날 또는 시험장 가기 1시간 전에 외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하면 지급보험금은 손해 또는 보상 한도액 중 적은 금액 중 적은 금액 곱하기 실제 당시 그 사고 시 실제 재고액을 하고 여기에 한도액 또는 최종 통보액 통보 중 높은 거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아래쪽이니까 화살표가 아래쪽이고 높은 거니까 높은 데 있으니까 화살표를 높은 쪽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약간 외우시는데 도움을 얻기 바라고요. 그대로 숫자를 집어넣으면 재고 손해액 8억에 대해서 최종 당시 가액이 20억 원이었고요. 가액 금액은 한도액이 10억이었죠. 그래서 4억. 이렇게 해서 다 맞추셨으면 4점. 뭐 희한하게 목적물 계산하듯이 계산하셨으면 0점. 0점 요 말고는 뭐 다른 점수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1번 문제에 대한 채점을 지금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만족할 만한 점수 나왔어요? 20점 이상씩 나오셨어요? 잘하셨네요. 원규, 몇점 맞았어요? 20점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이, 큰일 났네. 중요한 건 당황하지 않고 끝까지 답을 다 쓰신 분한테는 3, 4점씩 더 주세요. 예? 나중에 그렇게 답안을 충실하게 쭉 해서 답까지, 결론까지 잘 쓰신 분한테는 이게 바텀업을 해줄 거예요. 채점하시고, 저 채점자들이 지금 여러분 쓴 답안 같이 이렇게 끝까지 완성하는, 완성도 높은 답안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다 개판으로 쓰고 말거든요. 끝까지 잘 쓰신 분은 나중에 가점이 있을 거예요. 됐고요. 2번 갑시다. 2번 대타 긴데. 역시 30점 배점을 했고요. 전자제품 제조업체 S 회사에서는 A보험사의 공장의 건물 기계 재고 자산, 국민화재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또한 B보험사의 동일한 건물을 3년 만기 장기 화재로 계약을 체결했다. 장기 화재 보험도 참 시험에 빈발하고 잘 나오죠. 꼭 알아야 할 지식사항이 많아요. 우선 생각나는 것도 보면 공장 물건인데도 80% 코인슈런스 안 하는 거 하고, 뭐 있어요? 자동 보건 조항이 들어가고, 80%보다는 하여튼 보험금이 적게 나갔으면 그 보험 가입 금액이 줄지 않는다. 이 정도를 꼭 기억하라고 그랬죠. 이후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고 화재 중 액체 석유 가스통이 폭발해 버렸어요. 폭발되면 이제 군의 폭발 파열 특약이 있어야죠. 화재 보험에. 군의 폭발 파열 특약은 온리 화학적 폭발만 해준다. 기억나야 되겠고. 건물과 기계 정치에 상당한 손상이 생겼다. 이로 인해 공장 가동이 중단되어 아래와 같이 손해가 완료된 경우 AB사의 보험금을 설명하고 계산하시오. A사 국민화재 보험인데 가입금의 건물, 기계, 재고 자산 각각 딱 따로따로 들었고, 군의 폭발 특약이 있고, 기업 휴지도 있어요. 장기 화재 B사 걸 보면 가입 대상이 건물하고 기계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온리 화재 손해만 해줄 거야. A사는 폭발 손해도 해줄 거야. 손해 사항에서 그게 나오는지 보자고요. 손해 사항 보면 건물 가액, 건물 20억, 보험가액이 20억, 기계 10억, 재고자산 10억. 화재손해 건물 8, 기계 4, 원보자재 1억. 그리고 폭발손해가 건물 2억, 기계 2억 있어요. 자, AB사가 건물하고 기계에 대해서 각각 중복보험이 됐는데, 손해는 화재손해만 중복이고, 폭발손해는 A사 단독이 될 거다. 이런 정도가 문제 풀면서 머릿속에 들어와야겠죠. 그 다음에 많은 내용이 들어간 온이다 보면 기업휴지 보험 까다롭게 내려고 라인을 늘려놓은 거에 불과해. 보시다 한번 볼게요. 기업휴지에서 손해 발생 직전 연도, 회계 연도 1년간의 매출액 100억. 이거 왜 줬을까요? 사고 전 매출액 1년간. 이건 당연히 총이익률 구할 때 분모로 쓰라는 거야. 보험가입 경상비하고 영업이익, 영업외이익, 얘는 당연히 또 총이익률 계산할 때 분자 정보가 되겠죠. 다음, 손해 발생 직전 12개월의 매출액, 화재보험이니까 사고 난 때로부터 그 이전 12개월의 매출액이 왜 필요해요? 보험 가액 구할 때. 그지요? 다음, 복구 직전, 복구 작업 이후 매출 수준이 회복된 시점. 그 이전에 12개월 매출액 30억. 이건 왜 줬을까? 헷갈리라고. 화재보험은 사고 난 시점 그 이전으로 날아가는 거잖아. 이렇게 12개월. 패키지 보험은 매출이 회복된 다음에 12개월 이렇게 날아가는 차이가 있거든. 그래서 이두 번째 주문 정보인 매출 수준이 회복된 시점 그 이전 12개월 매출액은 패키지 보험에서는 의미가 있는 정보지만 화재보험 기업휴지 특약에서는 얘는 아무 정보가 아니고 손해 발생 직전 12개월의 매출액 40억 얘가 나중에 총이익률하고 곱해갖고
본 가액이 될 정보다. 다음. 실제 매출 감소가 발생한 기간에 상응하는 전년도 동기간의 매출액. 이게 뭐예요? 표준 매출액이죠. 요게 손해 감사, 계산할 때 쓰는 정보죠. 뭐 아까 또 어느 분이 질문했는데, 실제 매출 감소액은, 표준 매출액에서, 그다가 매출 성향 조정까지 한 숫자에다가 실제 복구 기간 매출액을 이렇게 빼줘야 되는 건데, 맞아요. 이 정보가 지금 없어요. 없으니까 빵이에요. 우리 손사 문제는 불친절한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오류는 안 익히는데, 정보를 자이건 타이건 못 주면 그걸 무시하고 가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답안지에 여러분의 그 의사결심사항을 쓰시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매우 불친절한 시험이에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근데 그게 상당한 오류라고 보이면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데, 언제 시험장에서 브레이크 걸고 내가 그걸 이의제기해 본들, 괜히 내가 페널티, 불이익이 받죠. 그러니까 답안지에다 이래서 이렇다라고 쓰고 가셔야 돼요. 아니면 영처리 하셔갖고. 전에도 말했듯이 화재 문제 지문에는 분명히 재고자산에 대한 손해가 났다라고 썼는데, 손해정보사항에 보니까 재고에 대한 손해액이 안 나타나. 오류가 아니에요. 그 재고 손해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결심하시고 푸셔야 됩니다. 자, 계속 보죠. 그 다음, 지출되지 않은 보험경상비. 이거는 세이빙으로 빼야죠. 손해액에서. 전년도 매출 대비 매출 증가 성향을 보니까 20% 상승. 그러면 저렇게 표준 매출액에다가 늘려야 되고, 면책 기간 해당하는 감소 매출액. 요거는 이제 총이익, 손해액, 총이익 상실액 거기 계산할 때 요 해당 금액만큼 매출액을 빼줘야겠죠. 네. 마지막 기타 사항은 사고 발생하기 6개월 전에 기계 장치에 작은 화재가 있었고, 장기 화재보험에서만 기계 손해에 대해서 5억 원이 지급된 바 있대요. 자, 장기의 특징이 80% 이상이 지급되면 보험가입 금액에 해당 목적물에 보험금이 80% 이상 지급되면 소멸해버리는 거고, 80% 미만의 손해면 재산을 나는 거죠. 이 5억 원이란 금액이 장기 화재보험 기계 가입 금액 10억에 50%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이거는 무시하는 거죠. 봅시다. 여기 목차는 담보 책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 목차로는 전형적인 이제 목적물 보험금 이렇게 하고 싶고요. 마지막 목차로는 네, 기업 휴지 특약 보험금 이렇게 하는 게 기본 구성으로 적합할 것 같아요. 담보판단은 화재 사고 원인 미상서부터 쓰기 시작해서 그냥 담보 하죠 다. 네. 분해 폭발 얘기도 안 할 수 없죠. 이거는 A 담보, A 계약에서만 담보한다. 체감주의 얘기도 하는 게 좋게 같아요. 그래서 장기의 화재의 자동복원이냐 아니냐 뭐 이거. 기준 뭐 이런 얘기 80%
이상이냐 미만이냐. 마지막으로 기업 휴지 특약에서도 담보 요건 얘기를 좀 하시는 게 좋겠어요. 재물손해 일단 담보가 돼야 되고 그로 인한 매출 감소까지 이어져야지만 담보가 된다까지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아주 기본 학습한 거를 빼지 말고 안 쓰면 모르는 걸로 간주하니까 우리가 시험에서 채점자들이 그래도 좀 바쁘더라도 빨리 그냥 쉽잖아요. 담보 판단 해갖고 생각해 문제 읽으면서 들었던 단상들을 쫙 싸버리는 거지. 그래서 자 이걸 다 쓰신 분은 몇 점을 주냐면 6점을 주세요. 그 중에 제일 점수 높은 데는 뭘로 할까? 2점, 2점 할 수도 없고 요걸 제일 점수를 높게 주세요. 예, 한 3점 주고요. 그러면 1점씩 주세요. 썼으면, 빼뜨렸으면 또 어딘가에 썼더라도 점수를 주세요. 어딘가에 썼더라도 다음 목적물로 가면 목적물 손해보험금으로 가면 건물이 1번이죠. 중복보험이다. 계산식이 다르다. 그래서 독립책임액 방식으로 가는데 그렇게 가기 전에 화재하고 폭발 손해를 분리해야 되죠. 화재 손해, 다음 폭발 손해 분리해서 얘는 A, B 중복으로 하시고 얘는 A 단독으로 하시고 그래서 1번은 화재 손해 보험금으로 해서 독립책임액부터 구하세요. 독립액 구하니까 얼마 나와요? A, B 보험금 계산식 다른 거 정확히 쓰셔야 되겠어요. A는 일반 화재니까 8 곱하기 12.5분의 아니지 20분의 20분의 12.5. 그럼 이게 여러분 5억이 잘 떨어지나 본데 신기하죠? 잘 떨어져 이렇게 나눠지고 그럼. 그다음에 장기화재는 역시 이것도 8억 분의 여기는 20 곱하기 80% 콜을 써서 이렇게 해서 5억을 하셔야 됐어요. 그러니까 지급 책임액은 A, B에서 8억 분의 다 뭐 5억씩이니까 그냥 10분의 5씩 하는 거죠. 다 잘 맞추셨나? 네. 네, 근데 배점이 높진 않아요. 내 생각에 이걸 여기 독립책임액 파트를 2점 주시고 지급책임액을 그냥 2점만 주세요. 이래저래 봤는데 2점 이상 줄 배점이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다 잘 쓰셨으면 4점이고 뭐 하나 틀렸다 빼고 주세요. 그 다음에 폭발 손해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때는 글씨도 못 쓰는데 이 펜까지 이래서 참. 자, A 단독으로 해서 분할 폭발 특약으로 준다. 그래서 A 단독으로 지급하는데 뭐 그냥 보험금 계산식은 다를 거 없지요. 그래서 계산은 그냥 폭발 손해 2억에다가 일반 공장 20억 가액분의 가액금액 12.5억으로 해서 계산해서 잘 떨어지면 1.25 이렇게 나온답니다. 요거는 3점을 주세요.
옛날에 우리 학원에 이게 펜 홀도 좋은 게 있었는데 어찌 이게 다 이런 거지 같은 것만 같았나 우리는. 다음 기계 목적물로 하면 얘는 이제 아 얘도 화재 또 폭발이 또 나눠줘야 돼. AB 계약이니까. 얘도 화재는 화재 손해는 AB 중복 해서 1번 독립액 그래서 4억 곱하기 10억 분의 10억으로 해서 4억 나오고 어? 왜 이렇게 해서 틀렸지 내가? 어, 나 답안 틀렸네? 손해보자. 아, 4억인데. 제 답안 틀렸죠? 4억, 2억. 두 배 차이 나는 걸로 틀렸네. 고치겠습니다, 여러분. 4억이, 화재 손해 4억이 맞죠? 어제 기계 화재 손해 4억, 4억에 10억, 4억으로 고쳐야 되겠다. 아하, 에러 있네요. 자, 칠판대로 고칩니다. 얘는 8, 10. 얘도 4억이네. 그죠? 그러니, 안부를 해야 되네. 예, 이렇게 답을 고치겠습니다. 이런데 저게 배점 여기 많이 안 줬어요. 이건 2점만 토탈로 해서 줬습니다. 그리고 폭발 손해 이 파트를 더 그냥 점수를 줬는데 매우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나중 여러분 점수를 하여튼 전체적으로 배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게 된 거라서 1, 2점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어요. 자, 폭발 손해 그냥 계산해서 A 단독으로 하면 폭발 손해 2억 곱하기 여긴 제대로 했네요. 10억 분의 10억 2억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재고자산 손해 A계약 단독 보상합니다. 그래서 1억 곱하기 10억 분의 5억 해서 그냥 5천만 원. 얘는 2점만 주세요. 마지막 이제 기업 휴진이 남았죠? 기업 휴진 보험금 뭐부터 하셔요, 보통? 순서상 손해액이 얼마인지부터 따지는 거니까 총이익 손해액부터 계산하시는 게 맞겠죠.
총익 상실액의 제1은 매출 감소액이죠. 매출 감소액은 표준 매출액에서, 아우, 정말 짜증나네. 이거 자꾸 부러져서. 여기다가 매출 성향 반영을 하시고, 복구 기간 실제 매출액을 하시고요. 이렇게 나온 거대로 해보면 기준되는 매출액이 10억이었어요. 전년도 동기간 매출액, 거기다가 올해는 작년보다 20% 상승하고 있다니까 120%를 곱하시고, 그리고 남은 거에 뭐 지금 복구기간 매출, 실제 매출액 정보가 없으니까 0을 하시면 되겠어요. 12억 원이죠. 그리고 총이익률을 따지자고요. 자, 이제 점수를 여기서 일부 체크하고 가야죠. 제가 준 점수는 요게 2점이에요, 그냥. 매출 감소액을 잘 따졌다. 2점 다 주세요. 역시 총이익률도 잘 따지면 2점을 주는데, 요거는 좀 쉽죠. 전년도 전체 매출액에 고정비용과 영업이윤만 더하면 되는 거라서, 그게 전년도 계산하기 좋으라고 전체 100억이었고, 보험가입 경상비 30억 더하기 영업이윤 10억, 그래서 40%를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와 12억하고 40%를 곱한 거니까, 총이익 상실액은 12억 곱하기 40%가 되겠습니다. 얼마예요? 이 계산을 왜 안 해놨냐? 4억인가? 어? 3억 8천? 계산에 틀린 것 같은데? 떨어지라고 해놨는데 값이 안 떨어지네. 12 곱하기 40%. 4억 8천이네. 4억 8천에 빼기를 잘 해놨으면 되는데. 아, 맞네요. 여기 문제풀이에다가는 써놓지를 하나 갖고. 맞죠?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여기 이제 답안에는 여러분, 저기 각종 공제를 한꺼번에 다 때려넣어 갖고 손해액을 계산해 놨는데, 그 칠판에 풀 때는 좀 나눠서 풀고 싶어요. 2점, 2점 좋지. 됐고, 여기에 이제 각종 공제되는 것들, 그래서 지출을 면한 경상비하고 면책기간 합쳐버릴 건데, 일단은 지출을 경상비 공제를 하셔야 되겠고, 그게 얼마예요? 4천만 원 있죠? 세 번째는 면책기간 해당액. 시험정부에 1억의 매출이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거였으니까 1억에다가 그냥 그걸 곱해요. 그러면 또 4천만 원. 이 두 개, 지출을 면한 경상비하고 면책기간 해당액 4천만 원을 여기서 빼야죠. 네 번째로 하여튼 그래서 보상하는 총이익 상실액은 4.8억에서 빼기
4천만 원, 또 4천만 원 이렇게 빼서 남은 돈은 4억 이렇게 돼야겠어요. 그럼 이 두 항목에 대한 배점 우리가 안 줬는데, 내가 이걸 왜 3점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쪼개라고. 2점씩 주세요. 아, 얘는 1점이구나, 참. 1점. 지출 면한 거. 면책기간에 해당하는 2점. 이렇게. 네. 그럼 마지막 남은 건 이제 가입 비율만 계산하면 되죠. 다섯 번째는 보험 가액을 따집시다. 보험 가액은 사고 직전 매출액 12개월 분에다가 총 이익률을 곱하면 되는 거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고 직전 12개월 매출액의 정보가 우리가 40억 원이라고 나왔어요. 거기가 총 이익률 40%. 이게 보험 가액이지요? 이거 분수를 해놨을까? 얼마야? 16에서 16억 원. 그러면 보험 가입 금액은 10억 원이고 가액은 16억 원이니까 비례가 나올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에서 지급보험금으로 들어가는데, 일단 보험 가액 계산하는 거가 내 생각엔 조금 의미가 있어서 이건 3점을 주고 싶어요. 최종 지급보험금에는 별점을 별도로 안 했어요. 여기서 다 맞출 거는 뭐 나중에 합계만 하면 되는 거라서. 하면 이게 나왔죠. 4억에다가 16억 분에 10억 이렇게 하면 산수 뭐 풀듯이 해서 2.5억 이렇게 나올 겁니다. 기업유지보험 쪽에 부담, 배점은 총 한 10점에서 11점 정도 될 거예요. 12점 배점해도 되는데, 보니까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전체 30점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 득점이 지금 여기까지 무난히 자기가 오답이 중간에 있더라도 잘 전개하셨다 하면 2점씩 더 주세요. 그래서 20점 이상 맞으신 분. 뒤에 분. 많이 쓰셨던 분. 몇 점이면 맞으셨어요? 안 하셨어요? 15점 맞으세요. 네. 잘 하셨어요. 그 정도만 해도. 네? 아주 희망적인 숫자입니다. 50점 이상 나오면 이게 합격이기 때문에. 아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면서 봐요. 저 계산하다가 저 틀린 거 반영을 좀 해야지.